다당면적 산정방법 틀린 것은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구획이 없으면 일단 뭐 지붕. 바닥에 공기가 없으니 이제 지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붕을 그대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수평 거리에 투영면적.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면적. 그래서 1m 후퇴. 승강기탑은 일반적인 그런 생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안 들어간다. 자꾸 일반적인 생활 공간이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것들이 뭐 승강기탑뿐만 아니고 뭐 냉각탑 무슨 이런 다른 표현들이 뭐 정화조라든가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일반적인 표현을 제가 써주는 겁니다. 자꾸 필로티는 차량 주차나 통행이 이용되면 바닥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왜 그런 용법을 따지는가 하는 것은 설명을 좀 자세히 했고요. 자,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은 그냥 안 들어갑니다. 적용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전부 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는 바닥면적에 들어간다. 다시 글자 문장이 어려우니까 쉽게 상상하게 해서요. 노대 면적에서 1.5m까지는 튀어나온 것은 빼주고 그걸 넘는 것은 바닥면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9번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림 한번 그립니다. 지붕, 틀, 기둥, 내력, 벽, 주요 구조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 세 개, 뭐 여러 개 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층간, 바닥. 바닥 밑에 또는 지붕 밑에 지붕틀 밑에 보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보 지붕틀 그리고 계단이 있어야 되겠죠. 주계단 주요 구조부 아닌 것 최하층 바닥 주요 구조 아니고 칸막이 벽 사이기둥 오개 계단 작은 보 처마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주요 구조부 지극과 리을은 아니고 3번 이제 왜 최하층 바닥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강의 때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20번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공작물에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대지 조성을 위해서 이제 건축물과 만약 같이 한다면 건축물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냥 건축물인데 이제 건축물을 분리해서 할 때 신고 다른 뭐 조건은 뭐 사실 안 봐도 돼요. 또 작년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 몇 년간은 한 적어도 2~3년간은 안 나올 건데 2, 4, 6, 8죠. 대지 소송을 위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지를 다듬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듬었는데 그럼 토사마 있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옹벽. 옹벽 담장 이것은 옹벽 담장 이것은 2m 초과할 때 신고. 자, 그럼 이제 각종 탑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탑 나오면 제일 위험성이 큰 것이 광고탑. 안에 기계장치, 전기장치만 있죠. 금고탑. 이거 아닌 탑은 다 6m 초과할 때 신고. 그러니까 이거 하한선이 낮을수록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더 위험하다.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철탑, 시계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6m. 고가수조, 높을 곳자의 선상에서 그것은 8m 초과할 때 신고.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그것은 8m 이하일 때 신고. 오 태양 같은 나의 여신이여 하던 태양 에너지 발전시설은 5m 초과할 때 신고.
건축물 30제곱미터 가지고 화환선을 따질 때가 많다고 했어요. 30제곱미터 미만인 지하 대피호. 이것은 초과죠. 30제곱미터 초과하는 지하 대피호는 신고. 그래서 답은 장식탑. 광고탑만 4m 초과할 때고, 이제 장식탑은 6m 초과해야 신고죠. 지하 대피호 40이니까 해야 되고. 통신용 철탑, 각종 철탑, 광고탑 아닌 것들은 6m 초과할 때 신고니까 8m는 신고해야 되네요. 옹벽은 4m, 2m 초과할 때 신고니까 4m 신고해야 되고. 뭐 굴뚝, 철탑 다 마찬가지입니다. 6m 초과할 때 신고. 310페이지. 1번. 건축법 적용 대상인 것은 그랬어요. 고철 창문은 대상 아니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임시 지정 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철도 선로 부지는 플랫폼, 전통 뭐 한옥 방식의 건축물, 당연히 건축법 적용됩니다. 고철 창문 안에 안 들어가 있죠. 2번. 틀린 것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엄격한 논리적인 그런 성격이 따지면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네요. 어쨌든 뭐 맞는 걸로 하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등은 대지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 아니다. 지하에도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틀렸고. 건축물에 딸린 대문, 담장 등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이죠. 4번 아예 치워버리고. 이렇게 약간 어색한 표현들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어색한 표현들이 시험에도 안 나오지만, 괜히 나온다 하더라도 어색한 표현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수 있어요. 치워버리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다. 기둥이 없어도 벽만 있어도 건축물 될수 있죠. 맞네요. 3번. 동이나 읍이 아니면서 지구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도시 아니네요. 자, 도로와 관련된 게 필요 없다고 했죠. 한가하기 때문에. 화분도 필요 없다고 했죠. 자, 건축선 도로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죠. 화분 분할 제한 면적 방화지구 제거 안 된다. 4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은 이런 곳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특별 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개발 제한구역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봤죠? 국장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 요건을 위반하여 위반했지만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 건축구역의 전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에 지정관에서 이처럼 법을 위반했다. 제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시적인 것보다 다른 건뭐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만 한 거예요. 5년 동안 관련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얘가 뭐 답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뭐 부당하다. 법을 위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했다. 이럴 때는 뭐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답을 2번으로 처리했지만 이런 것들은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3번은 안 보겠습니다. 보지 말고 별 의미가 없어요. 공부할 때. 4번 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부터 그거네요. 좀 전에 설명한 거. 5년 이내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구역의 전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5년 그냥 외우지 말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에 착공하는 거하고 같이 해서 숫자를 같이 정리를 하면은 건축 허가는 2년, 건축 신고는 1년, 산업집법 직접 활성화법에 따른 공작은 3년 하는 것들이 같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5번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뭐 조경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예 적용을 그냥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건폐율 100%짜리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건축 행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미술 공부 통합적으로 한다. 이것은 꼭 외워주시고. 5번.
초고층 건축물 틀린 것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이런 질문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기장 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얘는 이제 시장 군수는 허가를 이거는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 군수는 자기가 허가하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도지사 승인은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자연환경 수질환경은 3000국력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하는 것들이 있고 교육환경 추구환경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게 도의사 사전승인 대상이었어요. 근데 초고층은 21층보다 더 높죠. 그래서 21층 이상은 도지사 사전 승인이니까 2번은 응용 문제로서 그래도 아주 뭐 괜찮습니다. 건축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규정의 적용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을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뭐 다 몰아서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건축법 적용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31층 이상일 때는 가능한데 여기 그러려면 이제 1번에 21층도 알아야 되고 3번에 31층도 알아야 되고 이러려면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수험생 중에 그냥 없다 없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어쨌든 높은 건축물 31층 이상일 때는 허가권자에게 일반적인 건축물과 똑같이 건축법을 적용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뭐 좀 완화해달라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이것은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 적용 완화를 요구청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이거 공부해서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면 예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면 양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기초 문제 이건 안 하겠습니다. 4번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전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 틀렸네요. 그럼 이제 3번 같은 질문을 냈다 하더라도 4번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수험생들과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의 변별력을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한 질문인데 뭐 1, 2, 3, 4, 5가 전부 이렇게 너무나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런 것들은 틀리라고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초고층에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30개 층에 한 군데 적어도 그리고 또 30개 층마다 한 군데 이렇게 만약 50층만 되더라도 두 개 이상은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이곳이 용적률 계산할 때 면제해주는 그런 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30개 층마다 아니고 해당 건축물의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상하 5개 층 이내에 이렇게 있고 답은 4번이고 6번 틀린 것은 지하층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제 3번은 2번은 틀린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시험에 틀리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항상 논리적 할 때 A는 B다. 그럼 A가 B에 속해 있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더 큰데 B가 A다. 그럼 틀린 건데 왜 그러냐면 자, 리모델링은요. 주택법과 건축법을 나눠야 돼요.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2018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문에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대수선하는 거 여기 방금 거 또는 증축하는 거 연면적을 늘리는 게 이제 연면적 늘리는 거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증축은 이제 연면적을 늘리는 거 이제 주거 전용 면적 늘리는 거죠. 주거 전용 면적 증축하는 거. 대수선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주택이고
이거 그냥 일반 건축물이에요. 여기서도 리모델링 대수선 할 수도 있어요. 증축할 수도 있어요. 개축할 수도 있어요. 늘었어요. 주택은 개축이 필요 없죠. 개축하느니 안전진단받고 재건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축이 없는데 여기는 개축이 이제 없었다가 최근에 건축물과 주택은, 주택은 건축물의 일부지만 주택과 건축물은 그냥 주택이라는 특수한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은 같이 똑같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증축했죠. 근데 우리 책은 리모델링은 이거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만약에 이거는 리모델링이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포함관계가 얘가 더 크거든요. 얘는 얘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얘지만 그래서 논리적이 좀 분석하면 어려우면 어쨌든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이다 그러면 돼요.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대수선이나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다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논리로. 요거는 뭐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아마 깜빡하고 옛날에 냈던 문제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좀 자꾸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감수를 해서 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명백하게 고쳐놔야 돼요. 자 다시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이렇게 고치고 2번은 그냥 맞는 걸로 하세요.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틀리니까 명확하게 좀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러냐면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잘 안 보이면 자,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답이 잘 안 보이면 2번 보고 야 주택법에서 본 거 개축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걸 답이라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한 겁니다. 자, 다른데 답이 있을 거예요. 3번 주요 구조부는 지붕틀, 내력뼈, 기둥, 우리 이제 법에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내기, 바보, 지주 다 있네요. 2개다.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쉽고. 근데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이걸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긴 하지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수선할 때 주의하라는 거하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그런 그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주요 구조고는 아니죠.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불행이 저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건 안 되죠.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등으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고 7번 지하층 설명 중 옳은 것은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서도 빠지고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도 빠지고 2번은 맞습니다. 건축주는 3번은 지워버리세요. 규정이 해설도는 법 규정이 없다 하는데 법 규정이 있는 것도 못 찾는데 없는 거는 건축법이 8,000개 종목이 넘다고 그랬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없는 거는 더 많죠. 없는 걸 내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없는 걸 내면 도대체가 없는 거는 무한대인데 3번 치우고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건 봤으니까 생략 2분의 1 이상 틀렸고 5번 지하층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다른 경우에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해서 지하층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했죠. 평균 높이. 8번 틀린 것은 대지에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될 거예요. 거기 건축하면 안 되니까.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차가 가는 곳이 있죠. 거기도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면적에 일반적으로는 그 외벽의 중심선 안에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는 이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연업이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서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이렇게 후퇴했을 때 이게 건축선이고요. 이제 새롭게 이게 없으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인데, 이게 있으니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부터 건축선까지 들어간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시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4m 범위에서 지정한 지정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도시역에서 그럴 데가 없네. 도시역에서 건축물의 앞선을 좀 반듯하게 정비하고 싶어서 시가지 정비를 해서 4m까지 후퇴시킬 수가 있었어요. 얘는 도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후퇴한 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 집 마당이다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건 대지 면적에 들어간다. 건축 면적 관련해서 제가 공부는 이제 1, 2, 3, 4 이거만 했어요. 1, 2, 3, 4는 전통 사찰은 처마 등이 길게 내표면은 4m까지는 봐줘요. 근데 4m 넘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4번은 삼돌이에요. 돌출 차양 하면은 세 군데가 나오는데 3m 그냥 돌출 차양 나오면 그냥 3m 하시면 돼요. 3m까지 봐줘요. 한옥은 2m까지 봐줍니다. 공동주택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과 관련된 차양은 2m까지 봐주고 일반 건축물은 1m까지는 처마 차양이 돌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요. 네, 외벽의 중심선에서 이거보다 더 벗어나면 여기까지는 제외시켜줬는데 더 벗어난 것은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했는데 제가 아까 막 경사료 이게 나왔으니까 읽은 거고요. 막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래서 5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예, 건축물 있어요.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외벽의 중심선 있을 수 있죠? 그걸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건축물 여기다 그린 게좀 낫겠네.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건축물 여기에 이렇게 계단 등이 이렇게 밖으로 탈환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외벽이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1m 이하이다. 높이가 1m 이하다. 계단 같은 거 설치했을 때는 이게 외벽의 중심선 안에 있어도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1.5m가 있는데 1.5m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붙어 있으면 여기도 외벽에 이게 외벽이 밖으로 밀려 있잖아요. 이것도 외벽이니까 여기가 이제 다 건축 면적이 되느냐. 이게 1.5m 이하일 때 차가 이렇게 와서 화물차가 와서 물건 같은 거 하역할 때 여기 물건 내리기 쉬우라고 이렇게 돌출시킨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1.5m까지는 외벽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그리고 물품 입출구를 위해서 차량을 붙이기 위해서 설치한 1.5m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9번, 틀린 것은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 있는 다락의 층고가 경사지붕 다락은 1.8m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서 빼주죠. 그냥 다락은 1.5m. 창고 중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해서 차량을 저하시키는 것, 좀 전에 설명했죠. 1.5m 이하에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지상에 있는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고. 기계실, 전기실, 승강기탑, 옥탑, 냉각, 뭔가, 물탱크, 이런 것들은 부분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고. 5번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답은 1번, 10번.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 공동주택의 필로티. 이것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층고 2m인 다락, 얘는 들어가네요. 1.5m 이할때안 들어가니까.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서 1.5m 이내에서의 면적.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리모델링 할때 외벽 마감재 안 들어가고. 자, 11번. 연면적 제외될 수 없는 것은 지하층, 지상의 주차용 면적. 4번.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 구역 다 들어가는데,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 면적은 바닥 면적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용적률 산정할 때 깎아 먹어요. 아, 너무 길게 빼면 안 된다 이거죠. 12번.
도리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없는 것은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본래 대지는 하나의 필지를 대지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필지의 일부가 대지가 될수 있고 여러 필지를 합한 것이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게 한 요건이 있고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잘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안 합니다. 뭐 하려고 한번 아까 할까 했는데 역시 이런데 자꾸 붙이다 보면 부담만 너무 늘어나고 제가 유학집도 안한 거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요것만 들을 때는 이것도 이제 뭐 그러거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냥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수 있다. 13번 옳은 것은 건축은 이전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건축물이 멸실되고 종전 범위 내에서 축조하는 것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종전 범위 내니까 재축. 증축은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층수, 높이 이걸 증가시키는 것이 증축 맞네요, 4번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킨다. 증축. 5번 다른 대지로 옮긴다. 이전 아니라고 했죠. 자, 14번. 건축 옳은 것은 200제곱미터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신축에 해당된다. 종전보다 커졌죠. 커졌으니까 신축. 전. 2번. 기능상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층수를 늘린 것은 증축. 기둥을 3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그런데 기둥 3개 철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건 개축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 재축하고는 상관도 없고 높이를 늘렸으니까 기둥 3개와 상관없이 증축입니다. 그래서 한번 굉장히 복잡한 말이 있는데 너무나 복잡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건축물의 높이를 늘렸다. 증축. 건축물을 주요 구조물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 옮겼다. 이것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라고 했고요. 해체하지 않아야 돼요. 주요 구조를. 5번은 치워버리고. 뭐야? 뭐라고 돼 있어? 정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다. 종전과 같이 했으니까 증축 아니죠. 그리고 경관지구니까 경관지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이 문제 자체는 상관없는 거예요. 경관지구는 담장도 건축물의 일부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볼거 없겠고요. 종전과 같이 쌓았다. 그 재축.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건축법에 무슨 논문에 있을 정도나 중요한 문제가 깊이 있는 것들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제 해놨어요. 아예 14번은 보지 마세요. 혼자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혼자 보면서 너무 어려워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14번은 치워버리고 15번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각자 풀어주세요. 답은 2번, 15번은 2번. 16번, 대수선으로 볼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지붕틀을 3개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혔다. 이건 이제 지붕틀 3개 증설은 대수선이지만, 그것이 건축행위가 아니어야 돼요. 연면적을 넓혔으니까, 이것은 키웠으니까, 이건 증축. 지붕틀 3개를 수선해서 건축면적을 늘렸다.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늘리면 증축이에요. 지붕틀을 수선했지만 이렇게 건축행위가 아니어야 돼요.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보를 3개 수선해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조했다.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보를 3개 수선해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조했다. 천재 멸실된 보를 수선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나 이것도? 멸실한 건 없어진 건데, 그 수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이건 될 여지도 있고 안 될 여지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미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멸시점은 없어지는 건데 세계 수선했다. 수선이란 말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고 아, 천재지변이니까 재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3번 지문은 문제 소지가 있네요. 말이 안 되고 좀 이따 다시 이제 말할게요.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거 좀 이따 볼게요. 내력벽을 30 증설하여 연면적을 늘리는 거 이건 증축이에요. 볼 수 있는 것 하게 되면 저는 3번을 볼 수 있다고 보겠는데 이 사람은 4번을 답을 한 것 같아요. 경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거 이건 없어진 제도예요. 없어진 제도. 그러니까 14번에도 경관지구 말 붙여놓은 것 자체가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런 조문과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면서 개정을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14번 지우라는 거고 16번도 지워야 되겠네요. 그런 면에서. 자, 왜냐면은 3번은요, 너는 이제 이걸 낸 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 3번이 오히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근데 안 냅니다. 시험에서. 멸실인데 수선이란 말이 성립될 때 일단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그리고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건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 이게. 지금 법에. 그러니까 지워야 되고. 그러니까 16번은 지우세요, 이것도 문제를. 17번.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없어진 것도 꽤 오래됐는데.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알려주면서 문제를 낼 거예요. 내더라도 16번에는 1번 정도 뭐 증설해서 연면적을 늘린다 이 정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걸 상황을 따여서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해가지고 두 개를 건축행위와 대수행위를 짬뽕해서 내는 경우는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니면서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그냥 알려줄 겁니다. 내력벽의 변면적을 50제곱미터 해차여 변경한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해체를 이미 해버리면 뭐 해체를 했지만 변경했다. 이것도 뭐 상황 자체가 좀 또 잘 현실적으로 지금 무슨 현실성이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뭐 없앴는데 변경 옛날하고 다르게 기둥을 설치했다고 칠게요. 이거를 이렇게 상황이 좀 애매한 것들은 시험에서 내지도 않습니다. 뭐 해체를 한 건지 변경한지. 근데 이것은 이제 문장으로 본다 그러면 해체를 한 걸로 볼 수는 없고 이제 변경한 걸로 볼게요. 변경. 변경이란 것은 해체하지 않고 고치는 걸 변경이라고 봐야 돼요. 법 해석상. 그래서 요거는 사실 문장이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냥 변경한 걸로 볼게요. 해체 않고 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이라고 보면 자 변경은 50제곱미터니까 대수선 맞네요. 해체든 변경이든 30 이상이니까 어쨌든 맞고 건축물의 지붕틀을 수선하거나 변경한다 이것은 대수선으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볼 수 없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명확하게 해서 1개, 2개 이렇게 말을 하겠네요. 건축물의 지붕틀을 아 이건 지붕이네 또. 지붕틀이 아니고 지붕이네 지붕. 지붕은 주요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지붕을 수선 변경한다. 대수선 아닙니다.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해체해서 수선한다. 이것도 해체해서 수선하는 것은 이걸 과연 수선이라고 볼 것인가는 해석상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수선이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대수선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요 가구 간의 주요 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한다. 대수선. 경관지구 없어졌어요. 5번은 치우고 5번은 치워버리고 다음에 18번 용도 변경 옳은 것은 광역시에서 문화 집회 시설을 운동실로 용도 변경한다 할 때는 무슨 구청장에게 신고 특별상 광역시장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문화 집회 시설은 자산 전문 위에 4개 아래 4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하라고 했죠. 이게 자산 전문 교생 주동 가운데 와 있어요. 영업시설군 이러면은 조금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덜 헷갈리고 숙박시설 위락은 숙박 위에 위락 있죠. 위로 가니까 허가 그런데 특별시장은 아니에요.
1, 2, 3 건축물 아니고서는 건축허가 신고, 대수선 허가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그랬죠. 관광 휴게시설, 이것은 이제 문화 집회예요. 문화 집회. 발전시설로 하려고 그러면 허가. 교육 연구시설을 일종 후생을 한다. 내려가니까 신고인데 특별장 아니고 그냥 구청장에게 신고. 수련실은 노교수야. 종교실은 자산 전문. 그러니까 숙박을 중 가운데 두고 아래에서 위로 가죠. 허가인데 이건 군수 허가. 도의사 아니고. 19번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판매를 문화 집회로 한다. 판매 물건 판다 영업설군이고 자산 전문 문화 집회는 위로 가죠. 허가. 숙박 의료. 의료는 교육 교생 주동 아래 있으니까 신고. 종교는 일단 위에 있는데 운동은 숙박 야놀자 운동시설 같이 있었죠. 숙박시설 운동시설 같이 있죠. 신고. 일종근생은 공동주택 교생 주동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바꾸니까 신고. 방송통신은 자산전문 전기통신인데 수련으로 내려왔으니까 신고. 20번은 지워버리고 20번 지워버리고 21번은 한번 보겠습니다. 유수호스텔 이것은 숙박시설이 아니고 얘는 이제 수련시설이죠. 수련시설. 수련시설. 노교수야 할 때 수련시설. 석유 판매소, LPG 저장소, 판매소 이런 것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그냥 극장이나 음악당이 500 미만은 이종근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극장 같은 것들은 규모가 좀 크죠. 문화집회시설인데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관광 휴게시설이에요. 관광 휴게시설. 동물원 식물원은 먹는 것이 아니죠. 문화 집회시설. 감상하는 것. 문화 집회시설. 동물 식물은 먹는 것. 축사, 도축장, 도계장, 종묘 배양시설. 이런 것들. 무도학원. 운전학원은,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위락시설. 교육 연구시설 아니고요.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 한번 뭐 그래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좀 있습니다. 21번. 다음 건축물은 무엇인가?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1층 필로티인데 2분의 1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 사용하고 있네요. 2층, 3층, 4층, 5층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층 바닥 면적은 각각 150제곱미터이고 세대수는 18세대이다. 자,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이하네요.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니까 4계층, 4계층입니다. 4계층이니까 아파트는 아니고요. 다가구도 아니에요. 다가구는 369, 3계층 이하니까. 그럼 아파트나 연립주택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자, 이게 각 층 바닥 면적은 각각 150제곱미터 이하다 그랬어요. 4개 층인데 150이니까 600제곱미터. 연초 연립은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그러니까 3번 다세대예요. 다세대. 왜냐하면 이런 다세대나 연립도 1층을 필로티라고 일부를 그러니까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층수로 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다세대가 맞는데 좀 너무나 뭐 그 뭡니까? 두 번째는 1층이 필로티인데 일반 음식점이 일부 있다. 이거 뭐 무시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세대 이거. 325페이지. 325. 1번. 건폐율 용적률 오른 것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아니고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아니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즉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용적률이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 답은 쉽네요. 이 정도 충분히 찾을 거예요. 3번. 건폐율 용적률 규정 적용할 때 국토계획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건축법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서 강화 적용할 수도 있고 이걸 완화 적용할 수도 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용적률을 제한할 때는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그러면 용적률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구나 건축물을 여러 개 짓겠네요. 각각 적용하면 모두 합해서 하나의 용적률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건폐율도 마찬가지고. 도시적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가 아니고 지구 단위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건폐율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같은 데는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폐율은 참 적용이 되는 거고. 2번만 받는 말이고. 다음에 2번. 천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공식을 그냥 일관성 있게 이제 용적률은 이렇게 하면 돼.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식 이때 다르게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연면적이다. 물론 여기는 100을 나눠야 되지만 그건 이제 나눈 걸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풀자 이거예요. 그냥 항상 그냥 공식을 두 개 세 개 똑같은 거지만 뭐 이게 쉬운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하고 얘를 알려줘서 이걸 찾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방식도 기본적인 틀을 해놓고서 푸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요거 곱한 것은 여기서 얘하고 얘 곱한 것은 이리 가면 나눈다는 것은 이제 알잖아. 이것은 산수니까 전분의 연면적. 얘 알려줬을 거거든 시험에서. 그래 찾으면 된다 이거죠. 용적률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연면적을 찾아야 되는데 연면적을 바로 안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지하 두 개층 지상 다섯 개가 있는데 지붕은 평지붕이고 건축면적은 500인데 바닥면적은 480이다. 이처럼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문제집에도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낸 것도 몇 개 있어요. 잘못된 건데 그런 것들은. 그럼 이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니까 예, 따지는데 지하층 두 개는 빼고요. 지상에 지금 다섯 개가 있어요. 지하는 주차장이든 아니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지상은 이제 이게 주차용 공간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전부 업무시설이네요. 그러니까 빼줄 게 없네요. 그럼 480이 다섯 개를 쓰고 있죠. 2400제곱미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480 곱하기 5, 5 해서 2400제곱미터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여지는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지하 두 개 있는 층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이게 지금 연면적이 2400 그래야 돼요. 480 곱하기 7이 아니고 480 곱하기 5. 왜? 지상에 있는 것만 계산해서 140 2.4. 물론 이제 여기는 100을 고려 안 하는 거니까 240% 되는 거죠. 1번. 3번. 높이 제한 틀린 것은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되고 일반 상업적은 채광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네요.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라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범위에서 법정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쪽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해서 북쪽을 띄우지 말고 우리 남쪽을 띄우자. 즉 북쪽에 딱 붙여서 건축해도 좋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로구역에서 하나의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심의를 해야 되고 5번 같은 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데 그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60은 살고 죽어야지 이게 제일 작죠. 2종 전용 주거지역 60. 상공. 하늘을 150다. 2번과 3번과 4번은 150. 녹지적은 200입니다. 관리 독립 자연환경 60이고. 자, 5번.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도로는 사이다예요. 사이다.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이다. 근데 이옥사가 적용될 때가 있죠. 이옥사. 이옥사는 이것의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이 접해야 된다. 근데 공장은 2000짜리가 하도 흔했는데 6m 도로에 접해라. 그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이 접해야 돼요. 기타 이제 뭐 축사 같은 조례가 정하는 그런 면제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례가 정하는 것까지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그건 빼는데 우리 책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가끔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제가 다뺄 겁니다. 쓰레기로 배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거기에 흙을 좀 지반을 다지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꺼질 수가 있으니까. 3번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4m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담장의 지표 윗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담장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다. 그럼 이제 여기는 공 겁니까?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는 공장이든 무슨 건축물이든 간에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꼭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권자가 이곳으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 건축이 금지된다 인정하게 되면 도로가 꼭 없어도 된다. 6번 손괴, 무너진다는 말이죠.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 아까 2m 초과할 때 신고해라 하는 옹벽 있죠.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이제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 뭡니까? 토지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 배수 파이프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요. 배수란 시설물. 얘네들은 옹벽 밖에 있어도 돼요. 좀 튀어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파이프 같은 것들은 밖으로 나와도 돼요. 이거 아닌 것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와도 돼요. 얘네들 아닌 것은 튀어나오면 안 되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6m 아니고 2m 이상 접하면 되죠. 가설 건축물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종합 문제 될 때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지. 거기서 막 꼬고꼬고 해서 다섯 개 지문을 내면 답을 찾기도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종합 문제 내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판매 시설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겠지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이건 넘을 수 있고요. 7번. 높이가 4m고 연면적이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고 싶어요. 법에 반하는 것은 물어봤어요. 건축 신고를 하였다. 아까 연면적 100제곱미터는 신고해도 된다고 아까 설명했죠. 지워졌네. 100제곱미터인 거 신고하면 돼요.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지만, 낮으면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물이 금방금방 잘 빠지고, 건축물이 무슨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방습에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도로면보다 낮아도 돼요. 갑은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되는 거니까 90짜리는 상관없습니다.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돌에 3m 접하고 있다. 이제 여기는 조사를 다 써주겠죠. 시험에서는 3m가 접하고 있다. 3m, 그러니까 2m 이상 되네요.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안 돼요. 4.5m 이하에서는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는데 건축물 자체가 5m이기 때문에 어디라 하더라도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요. 4.5m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만 5번은 법규 위반이네요. 8번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000제곱부터는 알려줬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거 여기서 거의 물어봐요. 무슨 용도 지역인가? 뭔가 물어보는데 일반 공업적은 일단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병원도 대상이 아니지만 그볼 것도 없이 앞에서 틀렸어요. 일준 사람이 상 준다. 근데 일반 공업적, 전용 공업적, 전용 주거적은 아니에요. 일반 주거적에는 종교시설 대상입니다. 준주거적도 대상이죠.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일준 사람이 상 준다 다 대상이고, 1번에서는 일반 공업적이라 벌써 틀렸고, 종합병원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종교시설, 예식장 같은 문화 집회시설, 생활 숙박, 숙박시설은 다 되는 거고, 관광 숙박뿐만이 아니고, 여객 운수시설 중에 여객 운수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9번,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네요. 전용주거 필요 없어요. 전용공업 필요 없어요. 일반공업 필요 없어요. 공업적은 준공업적만 해당해 있어요. 녹관농자는 어차피 뭐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큰 건축물도 없을 거고. 일반 주거지요. 일준 사람이 상 준다 했죠. 자, 10번. 공개공지 옳은 것은 그런데 도시군계획설에 건축하는 연면적합계 1500, 이건 공개공지가 조경이나 공개공지 두 가지로 같이 물었네요. 섞어서. 1500제곱부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 조경하여야 된다. 이것은 이제 다른 거하고 조금 섞어서 된 건데 조경은 공장 가지고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은 이제 알수 있어요. 읽어보면 저 이제 공부 한뭐두 순환만 돌아서도 알 겁니다. 녹관농자 필요 없다. 가설 건축물 축사 필요 없다. 공장 산업단지 필요 없다. 대지면적 5천 미만 필요 없다. 연면적 1500 미만 필요 없다. 물류시설 연면적 1500 미만 필요 없다. 다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15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가설 건축물은 필요 없는 건데 여기는 숫자하고 그냥 같이 섞어서 한번 내봤는데요. 1500 이상일 때는 뭐1500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조경 안 해도 됩니다. 1번은 틀렸고. 그래서 뭐 이제 문제를 내더라도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응용하는 것까지는 이게 납득이 가는데 전혀 엉뚱한 다른 곳에서 갖다가 숫자를 붙이는 연습 문제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서 갖다 붙일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응용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 숫자를 암기하는 데도 한번 도움 되니까 한번 봐도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맞고. 녹지에 건축하는 것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창고든 뭐든 간에 조경하지 않아도 돼요. 상업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자, 그래서 뭐 상업이든 주거든 공업이든 어쨌든 대지 면적의 5, 1, 6, 천천히 이러죠. 1이 100분의 10 이내. 그러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여기는 건폐율을 할수 있지만 높이 못한다 할수 있어요. 다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으로는 현재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를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건폐율도 완화 적용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용적률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11번 조경 필요 없는 것은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5번 답이고 전부 적용 안 했습니다. 또 최근에 나왔고 뭐 단독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문 중엔 나올 수 있고. 12번 지역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을 구획을 뒀어요. 그러면 면제된다 그랬죠. 틀렸고. 방화벽 전부 그러면 안 돼요. 방화벽. 대지가 이 법이나 그냥 방화지구 이것만 나오면 전부인데 방화벽 나오면 전부가 아니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요. 넓은 지역 쫓아간다. 대지가 녹지적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적의 건축물이 취락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역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전부 이 말 나오려고 하면 방화지구, 고도지구. 이제 고도지구는 건축법에서 안 나와요. 이제 국토계획법이 있는데 그걸 또 여기다 고도지구 집어넣고 틀리게 안 하니까 방화지구, 고도지구라 하면 전부 나오는데 뭐 취락지구,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원래 기본이 뭐예요? 각각이요, 각각. 각각. 근데 방화, 고도 나왔다면 전부예요, 전부. 근데 방화벽 나오면 전부 그럼 틀리고. 자, 다시 원래 기본은 지금 출발은 과반인데 방화벽, 아니 방화지구, 고도지구라 하면 전부. 그거 아닌 것들은 전부가 없어요. 녹지역 나오면 각각 이렇게 찾으면 돼, 이런 것들. 4번. 시장 군수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근데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 절차 같은 거 무시해도 돼요. 2번으로 답은 이미 찾은 거예요. 2번으로. 5번 상업지역에서 조례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하는 건데 그거 대비해서 냈는데 뭐 이런까지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 할 수 있다 이것만 다시 알고 넘어가면 돼요.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뛰어 건축해야 된다. 아니고 일조권 확보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냥 인접 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이에요. 전국 방향. 방향도 원기업 없으니까 틀렸고 상업적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틀렸고 그렇습니다. 13번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런 이제 29회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올 가능성 없어요. 하지만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건축주가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진 능력으로 내진력 건축물의 지진에 관해서는 전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요.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나라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 대상입니다. 다음에 2층 이상인 것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혹시 1층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단독주택인데 1층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어디만 걸렸다 하면 다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야. 그리고 이제 목구조 건축물이다. 이것은 3층 이상일 때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에요. 29회 때가 참 좀 악명 높았던 회차인데 이것을 목구조를 이렇게 해서 2층이고 33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 했어요. 요거 해당 없고 이것도 해당 없으니까 이건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이 아닌데 뭐 이걸 똑같이 응용해서는 안 될 거니까 목구조는 요건이 좀 완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2층 3층 230이면 200 300이면 딱 그냥 좋은데 이거 500으로 해놨어요. 그걸. 그다음에 3, 9, 10, 13 건축물 이건 3돌이에요. 돌출차량 3m 이건 어디나 돌출차량 나오면 3m 그렇죠. 이건 첨화 높이 이건 10세기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10세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거꾸로 해서 10세기 20세기는 특수구조 건축물 10세기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또는 내진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에요. 그냥 이건 건축물의 높이에요. 건축 높이가 13m 이상인 거. 이것들은, 이게, 만약에 1층이면서 13m라도 1층일 수 있어요. 건축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주택이 아니어도 이런 건축물, 담배 건조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13m 할 때는 내지는 게 공개 대상이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첨화 높이 9m 이상.
10세기 다세대 공동체가 되죠. 네.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는 내지능력 공개 대상 아닙니다. 왜 내지능력을 읽었냐면 나온 다음 내지능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읽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